시장의 주인인 55만 시민 여러분,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시흥 시민이 일군 극복의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선한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의 시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민간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 청년,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과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4차 산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일자리 수요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입니다. 더욱더 견고한 복지 안정망을 만들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시흥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재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기반 마련으로 제3기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불편함 없이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 안전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기존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 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시흥시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심에 K골든코스트가 있습니다. 내륙의 저출로부터 시작된 K골든코스트는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 산업이 집약된 15km 수변으로 관광 명소로서의 개발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까지 포괄하는 대한민국 대표 황금위안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그려나가겠습니다. 시 정부는 대도시 진입에 대응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시흥도시공사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으로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가장 큰 불편은 여전히 대중교통입니다. 시 정부는 편리한 교통에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6개 노선 시설을 목표로 총 94개 노선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철도사업 대응조직 확대로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안산선은 매화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안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 실행하고 나아가 인근 지방정부와 민관 환경 감시 협력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와 악취에 대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는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시흥의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청년 자립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자립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지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제공 등 일자리, 생활 분야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원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정부는 권역별로 분포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친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2021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 6.7% 증가한 1조 9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흥시는 이제 명실상부 5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힘찬 제도약을 시작할 숙명적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흥은 하나의 시흥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함께입니다. 시흥시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시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